도화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을 합의하라고 충북도의회가 본격적으로 목소리 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원 간에도 시각차가 커서 당장 예산 심사부터 이견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송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시정 연설을 청취한 충북도의회. 연설 직후 정책복지위원회 박형룡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화교육청이 민간협의체를 정상화시켜 고교 무상급식 갈등부터 교통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 문제도 관 중심의 논의 형태를 벗어나 민간협치로 풀어낼 것을 촉구합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이어 도의 급식 지원 예산을 다루는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목소리를 내며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별로 의원 간 시각차는 명확합니다. 교육위원회는 도가 교육청 요구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정책복지위원회 내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분담 등 교육청도 양보할 건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당장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이 제출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도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예결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의회에서는 고교 무상급식 갈등이 해를 넘기게 할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의견 통일이 돼 있지 않아 중재의 힘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